내년엔 또 등록금이 얼마나 오를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대학은 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카드 수납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이자 할부를 통해 서너 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납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번거롭게 수납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하지만 전국 162개 4년제 대학 중에 지난 학기 등록금 카드 납부 계약을 체결한 대학은 86곳,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14곳은 카드 수납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들은 카드로 받게 되면 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학 재정이 나빠진다며 기존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결제가 아니더라도 뭐 분할 납부 제도가 존재하고 또 다양한 그 장학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는 전체 대학생의 2.1%에 불과한 5만 9천여 명. 이처럼 분할 납부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등록금이 만납되기 전까지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등 제약을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학이 또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지, 대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학의 등록금 카드 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재 1.5%에서 최고 3%대인 등록금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